찬미예수님, 오늘은 11월 7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유가 많다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방어기제라는 개념은 마음속에 서로 반대되면서 충돌하는 두 가지의 심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지크문트 프로이드의 논문 방어의 신경정신학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주된 방어기제는 억압, 반동형성, 투사, 퇴행, 승화, 부정, 합리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억압은 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 등을 의식으로부터 끌어내서 무의식 속으로 억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그 감정이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승화는 본능적인 욕구를 비본능적인 통로를 통해서 변형시키고 분출합니다. 부정은 고통스러운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자기 비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부에 올려진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받으면 모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상황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인간적 욕구에 허우적거리고 합리화시킬 때 나의 자리는 없어집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